나 2020년 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사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때,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그 탄핵이 올바랐느냐, 정치 탄핵이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이고, 또 지금 나오는 사면도 그 탄핵이 올바랐다면은 뭐 굳이 사면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서 하는 사면이라면 정치 사면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한번 간단히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오는 사면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면 이야기는 윤석열 사건과 코로나 창궐로 인한 백신 확보를 덮기 위한 수가 아니냐, 즉 윤석열과 백신은 사면과 맞바꾸자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 의문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키워드는 역시 윤석열과 코로나였죠. 물론 초기에 윤미향 의원의 부정부패 사건, 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켰다라는 아주 천인 공로할 사건이 터졌었죠. 그다음에 21대 총선이 있어서 여당이 압승을 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문제로 아주 세상이 두쪽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정경심 씨 사건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도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여름에는 큰 비가 와서 대홍수가 일었었죠. 숱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연말까지 덮은 거는 역시 코로나와 윤석열 찍어내기였다. 그래서 두 사건이 2020년의 키워드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찍어내기는 추미애 장관 사표를 수리한다라고 발표해갖고 일단락은 됐습니다.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의원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 박범계 의원을 그 배경만 보게 되면 제2의 이재명 의원이 아닌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를 하고 나서 어려운 입장에서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붙은 상당히 입지전쟁인 사람이죠. 또 그만큼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상당히 그래서 결기가 있는 사람인데, 박범계 의원이 장관이 되면 추미애 장관 이상으로 자기 동기이죠. 사법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은 윤석열과의 싸움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지켜봐야 되지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코로나 문제입니다. 근데 코로나는 지금 일종의 계엄령 상태이잖아요. 대통령이 선포한 건 아니지만은 이 코로나 계엄령 덕분에 많은 실정을 문재인 정부는 덮고 갈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코로나 계엄령 상태에서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백신을 언제 도입해서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되겠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돼서 국민들이 어떻게 꼼짝하지 못한다라는 강제로 주어진 상황, 플러스 코로나로 시작된 거대한 불경기.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집값이 오르고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억지로 돌아가게 하니까 지금 예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인플레를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큰 경제 위기가 온다는 전망은 지난 연말에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위 인플레로 지금 코로나 위기하고 불경기 위기를 덮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전이 반드시 정부 여당은 필요하죠. 아, 참, 지난 연말에 재밌는 기사가 조선일보 만물상 김태훈 논설위원이 썼던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에서 21년 되면서 한살더 먹고 싶지 않다. 한게 없으니까. 라는 이야기가 SNS에 돌고 있다. 영어 카툰이 그런 게 있다. 한게 없으니까 한살 먹은 것 같지도 않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지난 2020년은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뭐를 한게 해내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다행이다. 그렇게 여겨야 될것 같다. 전쟁만 안 터져도 최악의 해는 아니라라고 했는데 전쟁은 안 터졌다, 다행히.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전쟁 못지않은 위력으로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정치는 역시 국민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드라마지만 역시 심각했고요. 윤석열 찍어내기, 뭐 그걸로 온 세상을 다 세월 보내다가 코로나 백신 문제로 덜컥 깨닫고 나서 보니까, 추미애 장관 물러나게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 빈손, 백신이 없다, 이런 문제에 부닥친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한 문제인데,
지난 1월 1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신년사를 간단히 발표했어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예, 이제 일상 되찾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발전이고 성공이고 다 나발이고가 된 거죠.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일선에서 싸우는 분들, 희망을 간직해 계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의 목표가 됐네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해서 본전을 찾겠다는 게 대통령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시작을 했었어야죠. 뭐 처음에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오만을 떨 게 아니라, 물론 그때는 코로나가 오리라고 예상도 못했겠지만은 그렇게 나라를 두쪽낸 상태에서 끌고 가는데, 북한하고 손잡고 뭔 무슨 북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작태를 합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일상회복, 잘해서 본전하겠다는 게 목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모든 관심은 백신으로 쏠렸습니다. 당장은 어렵죠.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윤석열 찍어내기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게 여당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신년 정치를 사면으로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 근데 바로 여권에서 역풍이 일어났습니다. 강성의 친문 지지자들이 이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요. 상당수의 의원들이 사면 불가 시기상조라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그 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대통령의 의중도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죠. 최종심이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뒀다.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사면 문제를 염두에 들고 국민 화합을 통한 정치 안정을 동호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었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교감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다는 거고, 또 여권의 원로들은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제 주문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권에 워낙 반발이 많아서 조만간 1월 한 중순쯤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이낙연 대표가 반대 여론을 많이 잠재우면 가능할 거고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면 제의에 대해서 일단 야당은 노 코멘트라 그럴까요? 관심 없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이 내온 사면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면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이낙연 대표와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면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사면을 건의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뭐라고 공식 대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봉하마을 발표하면서 사면론을 거론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면을 하든 말든 오는 4월 보궐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도 사면 문제는 인본주의적 휴머니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낙연 대표가 당장 건의한다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뜻을 봐서 때에 건의하겠다는 거니까 그 정도 아니냐. 어쩌면 지금 사면 얘기하는 게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 사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뭐 그렇게 넘겼습니다. 안철수 씨가 얘기한 사면 위원회는 사면 심사 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누구를 사면하자고 대통령이 사면을 상신하거든요. 그때 이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서도 거론이 안 됐는데 뭘 무슨 사면을 논의하냐 이겁니다. 1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가 반성이 필요하다. 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다면 논의하지 말자. 당분간 사면을 공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거론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는데, 다만 사면을 논의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는 이제 1월 중순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 그 전에 이제 1월 14일 날 박근혜 대통령 형이 확정될 거고, 그때 뭐 사과가 있거나 그러면 뭐 사면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권은 사면을 갖고 한번 야권과 이런들 압박해보고 불경기 문제,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야권은 사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는 말고, 어차피 당신 일이 지금 뜨거운 감자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문제가, 윤석열 문제가 풀릴까요? 저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이명박 박근혜가 사면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면을 받으면은 앞에 있었던 유죄를 인정한 거게 되니까, 특히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탄핵 당할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제법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누굽니까? 그때 헌재 소장 대행, 이 누구죠, 여자분? 여기 머리에다 머리 많은 거, 이영민가? 그때 보게 되면은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갈렸는데, 모아놓고 같이 의견을 맞춰서 만장일치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계속 거기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정치는 만수입니다. 수가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확확 바뀝니다. 근데 코로나는 이거는 거의 지금 상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목합니다. 아주 추운 지금 겨울처럼 상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 문제는 당분간 어쩔 수 없고, 사면은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문제죠. 사면으로 코로나가 만든 불경기를 극복해본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면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라, 상대가 있는 거라, 거부를 하게 되면 또 튀게 되는 거죠. 사면 거부라 또는 사면 거부를 이 명박 박근혜에서 할 수도 있고, 사면 외면을 야당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면을 또 발표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사면을 기각하는 걸로 문재인 대통령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신년은, 2021년은 사면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 사면이란 거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통합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제가 좋으면요, 정부 여당에서 국민통합을 시도합니다. 자신 있으니까.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계속 불안해서 짓누르고 갑니다. 분열될 수 있는 소지를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키워드입니다. 아까 김태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2020년은 한게 없다, 한살 먹는 게 싫다라는 영어 카툰을 인용했는데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급변한 뭐가 갑자기 경제가 터질까요? 오히려 이 축적된 인플레 때문에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수도 있고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전시와 준하는 상황인데, 지금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시 체제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천안함 사건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에너지 문제부터, 지금 전기값 올라가잖아요. 원자력 문제 포기하시고, 탈핵 정책 포기하시고, 경제 살리고 우리 수출할 수 있는데 최대한 기울여야지, 무슨 자기 명분 찾고 뭐 이러고 가다 보면요, 진짜 실패한 대통령 될수 있습니다. 경제가 살면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치고 나와서 좋아지면은 여당은 점점 우세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가다가 사면 거부당하고 이렇게 되면요, 더 정치가 엉망이 될수 있습니다. 정치 잘하는 거, 경제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원자력부터 살리시고, SOC 중에 가장 중요한 전기값 떨어지게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린 뉴딜 같은 그런 어떤 돈 띄어먹기 좋은 황당한 새로운 산업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끌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만 4년, 1년 남은 시점에 엄청나게 살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많이 실기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려면 저는 경제 살리기, 핵 선언부터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사면 문제 갖고 자꾸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